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계신 곳이 현장입니다. 현장 부동산 TV 공인중개사 유건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원곡리에 위치한 토지 매매입니다. 영상 후반부에 공개되는 금액 확인해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자, 본 토지의 바로 앞에 있는 근거리에 있는 계곡인데 깨끗한 천이 있어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다리 공사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보이는 저 토지가 바로 오늘의 본 토지인데요. 계획관리 지역이고요. 550.38제곱미터 1675평입니다. 5538제곱미터 1675제곱미터. 자, 지금 하천 정비 공사가 한창 상태 있고요. 땅이 굉장히 큽니다. 저 아래쪽에는 하천이 맞다 있고요. 바로 토지입니다. 자, 걸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, 자, 이렇게 하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차후에도 좋아질 것 같고, 지금 한겨울에 가뭄데요. 이렇게 그래도 물이 아주 잘 흐릅니다. 그리고 고속도로와 북단양 IC와 한 차량으로 한 3분에서 5분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내시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뒤에 금수산 배경이 아주 좋고요. 바로 저 집 아래에 이 토지입니다.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고요. 저 아래쪽에 하천이 잘 붙어 있습니다. 걸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자, 본 토지에 붙어 있는 도로 폭이 한 지금 요 부분은 한 5m는 충분히 돼 보입니다. 차량 2대, 3대까지도 교차가 충분히 해 보이고요. 그리고 굉장히 양지바릅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다시피 공수산 아래에 위치했기 때문에 조망도 아주 좋습니다. 제천시랑 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. 북단양 IC랑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내포 읍사무사랑 읍소재지랑 차량으로 한 5분에서 7분 사이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바로 이 토지인데요. 굉장히 넓습니다. 1675평. 자, 계획관리 지역에 국어가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. 한번 길 따라 가보겠습니다. 바로 요 토지입니다. 여기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싸게 나왔기 때문에 기농기촌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쪽 여기에도 아주 깨끗한 개구리가 살 것 같은 아주 깨끗한 개울이 붙어 있습니다. 바로 요 터지니까요. 자, 진입로 한 폭은 한 여기는 한 4m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4m 정도 될 것 같고요. 자, 보시다시피 주변에 소나무가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내시기 잘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땅도 황토옥이라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곳입니다. 농사가 아주 잘 되기 때문에 기농기촌하시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북단양 IC랑 가깝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시간에 이동하기가 편합니다. 자, 앞에 또 앞으로도 국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따라 가보겠습니다. 이 부분에 산수가 한 거 있고요. 요 폭이 좀 좁아지는 부분입니다. 참고하십시오. 자, 저희 한번 끝까지 여기 소나무가 아름드리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있는 건 보기 좋습니다. 그리고 북단양 IC랑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게 보이고요. 이렇게 소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요. 실내에서는 들리지는 않습니다. 밖에서 이렇게는 들리니까 그건 참고하시고요. 본토지 앞쪽에 국어 정비도 잘 되어 있습니다. 1620
아, 1675평이기 때문에 토지가 아주 큽니다. 1676평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차후에 분할해서 파셔도 되고요. 아니시면 기농기촌 하기가 괜찮은 매물입니다. 자, 여기 본토지에서 바라봐둔 조망도 아주 괜찮습니다. 그래서 길 따라 가보겠습니다. 본토지 앞 경계면 따라 가보겠습니다.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40% 그렇기 때문에 뭐 건축허가, 집 짓고 하시기에는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일반 식당이나 뭐 커피숍 같은 것도 운영이 다 가능하니까요. 그런 점은 문제가 없습니다. 자, 방금 하천 정비하는 부분이 이제 좀 보입니다. 좀 끝에 가면 더 잘 보일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보시다시피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습니다. 여기 요 부분도 아주 잘 꾸며놓은 산소가 있는데 여기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면이 경계면인데요. 이제 다와갑니다. 굉장히 땅이 크기 때문에 제가 처음 촬영했던 곳이 저 다리 위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진입했습니다. 굉장히 양지바르고요.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리고 뒤 금수산 아래 있기 때문에 마을들도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끝까지 가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면 하천 정비가, 공사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요. 하천 정비가 완료되면 여러모로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산소가 보이고요.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습니다. 본토지 보시면, 자, 요 앞쪽까지 국어가 정비가 잘 돼 있고요. 자, 이쪽으로 경계면은 여기까지로 판단됩니다. 자, 육안상 경계면은 여기까지 판단되는데요. 여기 보면 바로 하천 정비하고 있는 하천이 보입니다. 땅 끝부분에 하천이 이렇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. 농사 짓기도 좋으실 것 같고요. 어떤 용도로 쓰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땥이 굉장히 큽니다. 1675평입니다.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내기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자, 궁금한 있으시면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언제나 건강하시고요.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. 감사합니다.